켜졌나요? 마이크? 네. 안녕하세요. 요가 강사 이유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SNS 통해서 예고를 좀 했었어요. 하체 비만 언니들, 하비 언니들하고 뻣뻣한 오빠들 오셔서 같이 요가 좀 하시라고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근데 오늘의 주제가 그 하체 부종이라던가 뭉쳐져 있는 부분들 좀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주로 준비를 했지만 누구나 들어와서 볼 수 있는, 따라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제가 생각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합의가 아니더라도 난 하체 부실이다, 같이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거 한번 한다고 하체가 갑자기 얇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같이 오셔가지고 좀 요 다리의 사용법을 우리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자, 블록이 없으신 분들은 두꺼운 수건을 좀 개켜서 또는 좀 담요 같은 거를 개켜서 쓰시면 좋으시고요. 쿠션은 좀 너무 좀 그래요. 쿠션은 너무 푹신하니까 좀 고정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담요나 타올 아니면 뭐 딱딱한 이런 물체가 있으면 좀 사용하시면 훨씬 더 요가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받으실 겁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두 다리를 앞쪽으로 그냥 편안하게 펴주세요. 그리고 두 손은 골반 뒤에 있는 바닥을 짚도록 할게요. 우선 발끝을 몸쪽으로 바짝 당겨 보시겠어요?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냥 정확한 동작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저랑 똑같이 하실 필요 절대 없거든요. 무리가 되시면은 절반 정도 하신다던가 아니면 설명을 다시 들으시고 나에게 맞는 동작을 찾으시면 돼요. 자, 발끝을 당겼죠. 이번에는 발가락을 구부리지 말고요. 발등만 앞쪽으로 곧게 펴줍니다. 이 동작 하실 때 너무 과하게 힘쓰다 보면은 종아리에 쥐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발등만 펴주면 돼요. 억지로 누르려고 하지 말고. 누르는 게 아니라 피는 겁니다. 다시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이번에는 밀어낼게요. 자, 한 번 더 당겨주시고요. 앞쪽으로 쭉 밀어냅니다. 오케이. 화이팅! 감사합니다. 갖고 있어요? 네. 자, 화이팅이에요. 자, 발끝 앞으로 밀었지요? 이제 바깥쪽부터 원을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새끼 발톱이 바닥을 이렇게 스칠 수 있게, 그리고 안쪽으로 멀리 돌아와서는 엄지 발가락이 바닥에 부착될 수 있게끔. 한 번 더 바깥쪽으로 크게 원을 그리세요. 자, 발등이 앞으로 밀릴 때는요, 절대 발가락을 구부리지 마세요. 과하게 힘이 쓰여서 쥐가 날 수 있거든요. 이번에 반대쪽으로, 안에서 밖으로요. 천천히 하세요. 한 번 더 안에서 밖으로. 오케이, 좋아요. 이제 두 다리를 가지런하게 오므려 주시고요. 우선은 오른 다리만 접을게요. 혹시나 이렇게 앉았을 때 등이 안 펴지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특히 뻣뻣하신 분들이 이게 잘 안 돼요. 다리 펴고 허리 펴는 게. 그래서 지금 사용합니다. 엉덩이 아래에다가 두껍게 접은 담요 또는 타올을 놓으시거나 저처럼 요가 블록을 이렇게 깔고 앉으시면 좋을 거예요. 좀 몸집이 크신 분들은 한 개 가지고 안 되거든요. 전 조금 해서 앉았는데 덩치가 크신 분들은 두 개 깔아야 돼요. 괜히 왔다 갔다 허리, 골반 움직이시면은 더 그 자세 잡기가 어려우세요. 자, 먼저 오른 다리를요, 반 접어서 발목을 허벅지 위에다가 얹어 놓으시고요. 엄지 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를 앞뒤로 벌려 보도록 하세요. 마치 가위를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앞뒤로, 그리고 두 번째 발가락이죠. 손이 발인 줄 알았어요. 두 번째 발가락과 세 번째 발가락 사이를 이렇게 앞뒤로 찢어보세요. 이번에는 세 번째 발가락과 네 번째 발가락 사이를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약간 피부가 막 찢겨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닌 색다른 통증이 느껴지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 발가락 좀 많이 움직여주세요.
자, 이제는 요 네 개의 손가락으로 발가락 마디마디를 띄워서 이렇게 걸어 잠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만 해도 아프신 분들 많아요. 좀 느슨하게 잡으시면 돼요. 무리하지 말고. 자, 오른손으로 발목을 잡으시고요.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천천히 원을 그려주세요. 노를 젓듯이 최대한 크게 발끝을 안쪽으로 밀어주시고요. 당길 때는 발등이 더 펴질 수 있게. 다시 밖에서 안으로. 이번에 반대쪽으로요. 자, 이제 오른 발바닥을요, 허벅지 안쪽 바닥에다 놓아두시는데요. 지금 골반을 높여놨잖아요. 이거 필요 없으신 분은 그냥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누시르시아사나라고 하고요. 오른쪽 종아리가 바닥과 조금 더 밀착될 수 있게끔 손의 도움 없이 다리로만 쭉 내려보세요. 그럼 골반 쪽에 고정되는 힘이 좀 생깁니다. 한번 만져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진짜 힘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밑에 있는 오른쪽 다섯 개 발톱으로 지면을 지긋하게 눌러줍니다. 그리고 왼발이 쓰러지지 않게 바르게 세워주세요. 이제 기본적인 기반이 잘 세워졌고요. 자, 앞으로 이제 숙이는 동작을 하는데요. 내려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냥 맨바닥에서 합니다. 만일 허리를 펼 수 없는 분들은 무릎을 약간 접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오늘은 지금 허벅지 뒤쪽 근육을 늘려주기 위함인데요. 다리를 반드시 펴야만 다리 뒤쪽 근육을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약간 접어 놓으시되 발만 잘 고정을 해주세요. 자, 이제 두 손은 종아리 옆에 있는 바닥을 짚으시거나 또는 충분히 유연성이 되시는 분들은 발바닥을 잡아도 괜찮은데요. 자, 옆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잡았어요. 무릎이 안 펴진다고 가정하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잡았는데요. 이제 몸통을 숙이기에 앞서서 가슴이 먼저 조금 더 열리셔야 합니다. 등이 너무 꼬부라지지 않게. 일단 오늘은 하체가 그 주제지만 상체 동작도 무너지면 좋지 않겠죠. 자, 어딘가에 짚었어요. 어디든 상관없어요. 이제 다리 뒤쪽 근육을 조금 늘려보도록 할 건데요. 길게 뻗어보도록 할 건데 여기 엉덩이 아래쪽에 좌골뼈가 있습니다. 지금 골반을 왔다 갔다 움직여보시면 좀 딱딱한 부위가 느껴질 거거든요. 이 좌골뼈를요, 뒤쪽을 향해서 민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살짝 좌골뼈를 누가 내 엉덩이 한쪽을 이렇게 잡아다가 끌어당겨준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다리 뒤쪽 근육이 좀 더 열릴 수 있게. 그냥 앉았을 때보다 골반을 살짝 움직였을 때가 훨씬 더 시원함이 느껴지실 거예요. 또는 당긴다던가 뭐 불편하겠죠. 아프다던가. 여기서 계셔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 가능하시면 저를 따라오세요. 앞을 향해서 숙여질 때는 배가 납작하게 들어가서 배와 허벅지 사이에 충분한 공간이 남아있어야 돼요. 할 수 있다면 왼 다리를 펴고 갈게요. 그런데 아직 몸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되실 겁니다. 덜 내려가도 괜찮아요. 자, 정수리를 앞쪽으로 멀리 밀어내시고요. 얼굴이 이렇게 앞서가고 있으면 상체가 내려가는 게 아니죠. 얼굴만 숙이는 거지. 목도 좀 불편해지겠죠. 어깨도 아파지고요. 턱을 몸쪽으로 쭉 끌어당겨서요. 요 뒷목하고 등뼈하고 연결시켜 주신 다음에 정수리를 앞쪽으로 끊임없이 밀어내세요. 그리고 배도 납작하게 더 조여주시고 오른쪽 발톱으로 지면을 눌러줍니다. 할 수 있다면 발바닥을 잡으시고요. 등이 약간 말려지는 건 맞거든요. 어쩔 수 없겠죠. 몸이 숙여지니까. 그렇지만 어깨가 가슴이 너무 움츠러들지 않게 항상 펴고 계세요. 그리고 양쪽 좌골뼈는 뒤로 가고 있어요. 몸통 많이 안 숙여도 괜찮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유지할 거예요. 세 번만 숨 쉴게요. 셋. 둘. 하나. 자, 손 풀고 천천히 올라오신 다음에 지금 왼 다리가 뻗어져 있지요. 아까 제가 오른 다리 접으라고 했으니까 맞을 거예요. 자, 뻗어져 있는 왼 다리를 반 접어서요. 요 왼 뒤꿈치를
오른 무릎 바로 옆에다가 두세요. 너무 많이 접으시면 골반이 떠버려서 좋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무릎 옆에다가, 그리고 오른쪽 발이 엉덩이에 좀 깔려 있을 거거든요. 얘를 바깥쪽으로 조금만 빼내주세요. 그러면 양쪽 골반이 비슷하게 바닥에 놓으실 수 있을 텐데, 뻣뻣하신 분들 엉덩이 밑에 뭔가 까세요. 지금 엉덩이 떴죠? 한쪽이 떠버렸거든요. 여기 밑에를 받쳐서 바르게 앉으세요. 이렇게 하면 조금 수월하긴 하거든요. 근데 양쪽 골반이 똑같아져야 됩니다. 자, 이제 양손 정강이를 짚으시고요. 이 정강이를 잡아당기는 것처럼 가슴을 펴보세요. 그리고 왼쪽 골반을 바닥 쪽으로 더 꽉 눌러보세요. 그리고 회전하는 동작을 할 텐데요. 제가 이쪽을 봐야 되겠죠. 오른 다리 접고 왼 다리가 세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오른쪽 발 등으로는 지면을 고정해 주시고 약간 눌러 주셔야 돼요. 그리고 왼쪽 골반뼈가 아까처럼 뜨지 않게, 왼쪽 골반하고요 왼 가슴 사이가 이렇게 멀어지셔야 돼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척추가 펴져야겠죠. 그리고 왼쪽 팔꿈치를 오른 허벅지 바깥쪽에다 꼽니다. 회전을 많이 할 필요는 없고요. 골반 쪽의 느낌을 봐가면서 조금 더 돌리던가 아니면 그냥 기다리시던가 선택하시면 돼요. 자, 오른손은 골반 뒤쪽 바닥 짚는데, 왼손이죠, 죄송해요. 이 왼손으로 뒤쪽 바닥을 짚는데요. 왼팔의 용도는 바닥에다 이렇게 기대기 위함은 절대 아니고요. 지면을 밀어내셔서 가슴을 한 번 더 펼 수 있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고개를 조금 돌려보시고요. 이 팔꿈치로 지금 무릎을 밀고 계실 텐데, 미는 거는 맞아요. 근데 정말 무릎이 밀려나면 안 되고 원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팔꿈치가 무릎을 밀고요. 무릎도 팔꿈치를 밀고 가슴을 펴보시면은 지금 왼쪽 골반 어딘가가 뻐근하게 당겨지실 겁니다. 시원할 거예요. 자, 조금 더 가능하시거든 호흡을 후 내뱉으면서 조금씩 더 회전해 주시고요. 시선도 뒤쪽 먼 곳을 바라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 번 깊은 숨 쉴게요. 둘, 한 호흡 더 마시고 내쉴 때 왼쪽 날개뼈를 척추의 중심으로 조금 더 끌어가지 봅니다. 날개뼈 사이 등근육도 조금 써야 돼요. 자, 조심스럽게 돌아오신 다음에 이제 정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무릎하고 약간 측면으로 돌아 있을 거예요. 아마 왼쪽 무릎을 오른 다리에다가 포개 주세요. 정면 모습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이것도 힙을 약간 높인 상태에서 조금 더 편안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자세가 아예 안 되시는 분들 꽤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과감하게 그냥 올라가서 앉아가지고 다리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자, 아까 풀던 이 근육이 지금도 확 당겨지는 느낌이 들 거고요. 두 무릎 사이를 최대한 교차시키되 이렇게 떴다라고 잘못된 건 아니에요. 지금 얘가 안 오잖아요. 최대한 오게끔 포개주시고 안 되시면 거기서 그냥 척추만 펴고 호흡하세요. 가능하신 분들은 이 발목이 미끌리지 않게 고정하시는데 양쪽 뒤꿈치가 엉덩이에서부터 한 반뼘 정도의 공간이 있어요. 또는 반뼘이 안 되거나 더 넓어져도 괜찮으니까 양쪽을 똑같이 두세요. 비슷한 간격을 두시고요. 척추를 곧게 펴고 하실 수 있는 만큼만 앞을 향해 숙입니다. 두 발이 미끄러지지 않는다라면은 두 손을 풀어서 앞에 있는 바닥을 짚고요. 가슴을 무릎 위에다가 살포시 얹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측면 모습을 봤을 때 이것도 몸통을 숙이는 동작이잖아요. 얼굴이 이렇게 앞으로 가는 경우가 많으세요. 또는 이렇게 숙이거나 이렇게 팍 숙이거나 셋 다 좋지가 않아요. 어깨뼈, 날개뼈를 모아주시고요. 얼마만큼 내려갈지는 스스로 선택하시되 이 목의 형태는 바르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턱을 몸쪽으로 끌어당겨주시고요. 마치 내 뒤통수로 무언가를 민다라고 생각하세요. 가슴도 활짝 펴줍니다. 그리고 세 번 숨 쉴게요. 셋, 차분하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내려가다가 갑자기 뭔가 확 쥐가 나서 하고 일어난 것보다 그냥 안 내려가는 게 나아요. 자, 마지막 한숨도 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왠지 그런 분 계셨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천천히 올라오신 다음에 위에 있는 왼 다리를 풀어가지고 앞으로 가져오신 다음에 발바닥 길이 합장합니다. 몸통이 어딜 보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 몸만 보세요. 양쪽 뒤꿈치를 회음부 쪽으로 가져오시고요.
이 동작 또한 마찬가지로 양손의 도움 없이 우선은 무릎 스스로가 좀 내려갈 수 있게 볼게요. 그럼 발바닥이 벌어지지요? 벌어지는 게 맞고 10개의 발톱으로 지면을 지긋하게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일단 허리를 좀 피긴 펴야 되는데요. 지금 무릎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등이 말리는 분들 우선은 양쪽 팔꿈치의 도움을 조금 받으셔야 할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발바닥이 이미 조금 떨어지신 분들은 그냥 가도 괜찮거든요. 양손 골반 뒤에 있는 바닥 짚고 우선 가슴을 펴주세요. 그러면 골반 약간 더 열릴 겁니다. 자, 배꼽에 단단하게 힘을 채워주시고요. 자, 지금 아주 무릎을 벌릴 수 없는 분들은 양 팔꿈치로 약간 더 가라앉혀주시면 돼요. 대신해서 허벅지하고 종아리를 같이 눌러주세요. 전체적으로 열릴 수 있게. 자, 좀 더 할 수 있는 분들은 두 손으로 허벅지와 종아리를 같이 잡으시고요. 척추를 꼿꼿하게 펴볼게요. 숨 크게 마시고요. 내쉴 때 오른손 죄송합니다. 오른손으로 오른 무릎을 밀어내면서 오른쪽 어깨를 발끝 쪽으로 시선은 왼쪽 무릎을 바라보도록 하세요. 삑사리가 좀 날 거예요. 양해해 주세요. 천천히 올라오신 다음에 이번에 반대쪽으로 해요. 왼손으로 왼 무릎을 누르고 왼 어깨가 발끝 가깝게 시선은 오른쪽 무릎을 바라봅니다. 자, 천천히 상체 올라오신 다음에 이제 양쪽 뒤꿈치 사이를 꽉 눌러보세요. 꽉! 그리고 10개 발톱으로 다시 한번 바닥을 짚습니다. 꾹 눌러볼게요. 자, 두 손은 발바닥을 감싸 잡으시고요. 양쪽 팔꿈치는 옆구리랑 아주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반뼘 정도요. 그리고 두 손으로 양팔을 잡아당기듯이 가슴을 펴줍니다. 이 동작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앉는 자세조차 힘드신 분들은 뭔가를 깔고 앉으시면 돼요. 골반을 높이시면 훨씬 더 편할 겁니다. 그리고 앞을 향해 아까와 똑같이 숙일게요. 오늘 숙이는 동작이 많네요. 내친 김에 연습을 좀 많이 해보세요. 얼굴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목을 어떻게 둘 건지 한번 보세요. 정수리를 앞으로 밀고요. 어깨뼈를 가라앉혀 주시고요. 팔뚝은 몸통과 달라붙진 않아요. 약간 떨어져 있는데 양쪽 팔꿈치가 허벅지 쪽으로 내려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훨씬 더 어깨 주변이 편해집니다. 자, 나비 자세입니다. 바닥고나 사나 세 번 숨 쉴게요. 3, 2,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바닥을 짚으세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힘들잖아요. 불편하고. 자, 올라오신 다음에 두 다리를 가운데로 오므려줍니다. 그리고 양 다리 앞쪽으로 펼쳐서 맨 처음부터 반대쪽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왼 다리 접으시고요. 발목을 허벅지 위에다 얹고 엄지발가락 두 번째 발가락 사이를 앞뒤로 벌려보도록 하세요. 발끝부터 말단 부위부터 좀 푸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두세 번째 발가락 사이를 앞뒤로 벌려주세요. 3번, 4번 발가락.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새끼발가락하고 네 번째 발가락. 쭉쭉쭉 열어보시고요. 이제 네 개의 손가락을 아까처럼 발가락에다 끼워주시고 잘 안되면은 손끝만 살짝 끼워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발목을 잡습니다. 천천히 원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반대쪽도 확실히 밀어주고 확실히 잡아당겨주세요. 자, 왼 발바닥을 허벅지 안쪽에다 붙여주시고요. 골반을 좀 좌우로 들썩들썩 움직여서 바르게 놓이게끔 만들고 두 다리는 90도 모양이에요. 자, 아까처럼 지금 이 다리가 왼 다리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오른 무릎을 만져보시고요. 양손은 종아리 옆에 바닥 또는 할 수 있다면 발바닥. 발바닥을 잡으실 수 있는 분들은 무릎도 펼 수 있겠죠. 나에게 맞는 동작을 찾아보세요. 우선은 가슴을 활짝 펴고요. 등이 이렇게 말리지 않게 가슴을 앞쪽으로 펴주시고 옆에 있는 바닥 또는 본인의 발목을
잡아당기듯이, 밧줄 잡아당긴다고 생각해보세요. 잡아당기듯이 가슴 먼저 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알려드렸던 그 좌골뼈를 뒤쪽으로 끄집어 당겨보도록 할게요.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우선 다리 뒤쪽이 약간은 더 당기기 시작할 겁니다. 무릎을 콱콱 누르시면 좋지 않아요. 그냥 부드럽게 펼 수 있으면 거기서 펴고, 아니면 아직 아닌 거예요. 덜 하시면 되세요. 자, 할 수 있다면 또는 원하신다면 양손으로 발바닥을 걸어 잠궈주시고요. 어깨 으쓱 떠버리지 않게 낮추면서 턱도 몸쪽으로 팔꿈치를 좌우로 구부리면서 오른쪽 뺨과 오른 종아리가 가까워지도록 만들어 봅니다. 턱 당기는 거 잊지 마세요. 얼굴이 나가면 안 돼요. 목뼈, 등뼈 연결될 수 있게. 세 번만 숨 쉽니다. 셋, 둘, 자, 하나. 자, 한 손 한 손 바닥 짚어 올라옵니다. 펴져 있는 오른 다리를 반 접으시고요. 뒤꿈치를 왼 무릎 바깥쪽에다 세워주시고 깔리는 뒤꿈치를 조금만 빼내줍니다. 그리고 척추를 곧게 펼쳐서 본인이 어깨가 향하는 앞을 바라보시면 돼요. 화면 보셔도 괜찮아요. 자, 정강이에다 깍지를 껴고요. 이 정강이를 잡아당기듯이 가슴을 활짝 펍니다. 이렇게만 잘 하셔도요. 골반 쪽이 지금 펴지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시원함이 느껴질 거거든요. 엉덩이를 덮는 근육. 그리고 조금 더 가능하신 분들 저를 따라하세요. 왼쪽 골반과 가슴 사이를 멀게 만들면서 왼손은 아닌데? 오른쪽이죠. 죄송해요. 오른손으로 골반 뒤쪽 바닥을 짚으시고요. 왼쪽 팔꿈치를 무릎 바깥쪽에다 끼워줍니다. 그리고 왼손으로는 골반 허벅지를 짚으셔서 이 친구들이 뜨지 않게 조금만 더 가라앉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 중심부를 한 번 더 들어 올려주세요. 자, 선택하셔서 조금 더 회전 가능하신 분들 뒤를 바라보시고요. 오른쪽 날개뼈를 척추의 중심부로 꾹 잡아당겨보도록 할게요. 양쪽 엉덩이가 똑같이 바닥에 다 있으셔야 돼요. 세 번만 숨. 자, 둘. 한 호흡 더 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자, 천천히 중앙으로 가져오신 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다리를 포개 주시면 돼요. 엉덩이도 들었다가 놓거나 좌우로 움직이시면 조금 더 견고하게 바닥에 안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정면 모습 보여드릴게요. 지금 오른 다리가 위에 올라와 있죠. 필요하다면 골반을 높여 앉으세요. 담요, 타올, 블록 다 좋습니다. 자, 발이 미끌리지 않게 기본적으로는 일단 잡아두시고요. 괜찮다면 그냥 바닥을 짚으세요. 그리고 가슴을 활짝 열고 날개뼈 사이를 모아주시고요. 가슴의 중심부와 왼쪽 무릎이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게. 막 내려간다고 몸이 풀리는 게 아니니까 그냥 자신이 생각하는 내가 느껴지는 한계치를 한번 경험해 보세요. 거기서 잠시 시간을 두고 머무를 거고요. 조금 더 가능하시면은 거기서 더 내려가시면 돼요. 천천히. 턱을 몸쪽으로 끌어당깁니다. 정수리는 앞으로 밀어내세요. 두 번 더 숨 쉴게요. 한 호흡 더 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자, 손바닥 짚고 올라오신 다음에 오른 다리를 다시 옆쪽으로 가져오셔서요. 발바닥끼리 서로 합장하시고요.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가져옵니다. 자신의 회음부 쪽으로. 양쪽 무릎을 조금 더 바닥 쪽 향해 가라앉히시고요. 10개 발가락 활짝 펼치세요. 그리고 발바닥을 잡으신 다음에 또는 바닥을 짚으신 다음에 몸통을 들어 올려주시고 천장 쪽으로 쭉 꼿꼿하게요. 턱도 몸쪽으로 당겨주시고 그런 다음에 척추만 숙여줍니다. 아래에서부터 움직여요. 얼굴, 물론 목에도 경추가 있지요. 그렇지만 얘는 되도록 움직이지 않게 그냥 매달고 내려가시면 돼요. 바닥권아사나입니다. 나비 자세. 둘. 한 호흡 더 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자, 손바닥 짚고 올라오신 다음에 양 다리를 오므려 주시고요. 잠깐만 껴안고 있어요. 허벅지 안쪽이 조금
부담될 수 있거든요. 자, 아마 올라오면서 아 이러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조금만 더 쉴게요. 자, 이제 두 다리를요 X자로 교차시켜서 앞쪽에 있는 바닥을 짚고 테이블 자세 만듭니다. 자, 매트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저는 몸을 틀었고요. 여러분들 그냥 본인 매트 안에서 움직이시면 돼요. 10개 손가락을 활짝 벌려주시고요. 두 번째 검지 손가락이 평행을 이룰 수 있게, 두 번째 손가락이 이렇게 앞을 향할 수 있게 양손 맞춰주시면 돼요. 본인 어깨보다 약간 넓게 벌려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양쪽 팔꿈치를 완전 이렇게 걸어 잠그지 말아주세요. 손목이 아파집니다. 그리고 손바닥이 점점점 뜨기 시작하면서 바닥을 짚어야 하는 기반이 완전 무너지세요. 그래서 아주 살짝만 접을게요. 정말 조금만. 이렇게 접는 건 또 아닌 거예요. 펴는 건 펴는, 분명히 펴는 건데 아주 약간의 공간을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약간, 적당히, 살짝 이런 단어가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고 따라해보세요. 완전히 펴는 것도 아니고 구부리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이만큼이에요. 자, 발가락에다가도 힘을 주시고요. 어깨 아래쪽에 수직 지점에 손목이 있습니다. 골반 아래 수직 지점에 무릎이 있네요. 양 다리는 골반 너비가 우선은 기본인데요. 조금 유연성이 부족하신 분들은 어깨 너비 정도로 벌리시면 조금 더 편할 겁니다. 나에게 맞는 동작을 취해보세요. 그리고 골반 이제 높게 들어 올려서 견상 자세 만들어 볼게요. 자, 고개를 숙여서 아래쪽 먼 곳을 바라보실 텐데 뒤꿈치가 혹시 보이시나요? 뒤꿈치를 숨겨주세요. 그리고 이 뒤꿈치를요 바닥 쪽으로 천천히 가라앉혀보세요. 자, 그리고 양손으로 바닥을 억지로 밀고 있지 말고요. 그냥 툭 걸쳐 놓으시면 돼요. 양쪽 날개뼈가 등 뒤쪽에서 꽉 모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펼쳐져 있으면 됩니다. 등 뒤가 넓어져요. 자, 그리고 아까 앉아서 했던 것처럼 좌골뼈 요 주변에 있어요. 한번 만져보시는 것도 좋아요. 자, 그 좌골뼈를요 위로 들어 올려보세요. 허리를 이렇게 내리려고 하지 말고 가슴을 꽉 누르려 하지 말고 그냥 평평한 상태에서 골반을 안으로 말았다가 좌골뼈만 들어 올려보세요. 뒤꿈치 아직 안 놓여도 괜찮습니다. 올린 채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조금 더 가능하시거든 무릎을 천천히 펴보시고요. 여전히 좌골뼈는 위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꼬리뼈는 안쪽으로 내려서 아랫배를 한 번 더 납작하게, 그리고 조금 더 원하신다면 양 뒤꿈치를 바닥에다 놓는 것도 괜찮으세요. 자, 이렇게 뒤꿈치를 놓으려면 조금 힘이 듭니다. 아프기도 할 거고요. 그래서 안 해도 괜찮은 거 선택하세요. 자, 종아리 사이에 무언가 끼어 있다고 상상만 해보세요. 저는 블록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블록을 한번 껴봤습니다. 이 블록을 종아리로 조인다라고 생각해보시고요. 허벅지 안쪽까지 힘이 전달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힘을 오늘 끝까지 가져가도록 할 겁니다. 자, 숨 크게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 무릎을 반 접고요. 왼쪽 뒤꿈치를 바닥에 이번에 진짜 꽉 눌러보세요. 아까 안 닿았던 분들도요. 자, 마시면서 무릎 펴고 내쉴 때는 왼 무릎을 반 접습니다. 몸통이 앞으로 쏠리지 않게 무게중심은 엉덩이 쪽에 있어요. 골반 쪽에요. 마시면서 무릎 펴고 내쉴 때 오른 무릎을 접어요. 왼쪽 뒤꿈치를 꽉 눌러줍니다. 자, 마지막 한 번 더 마시고요. 내쉬면서 오른발을 꾹 누르세요. 마시는 숨 양쪽 뒤꿈치 높게 들어 올리고 내쉬는 숨 오른발만 오른손 안쪽으로 성큼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오른발하고 오른손이 정말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야 중심 잡기가 좀 수월하실 거고요. 자, 만일에 대비해서 이런 동작을 잘 안 해보신 분들, 하이런지라는 동작을 처음 들어보는 분들 간혹 있으세요. 그래서 왼발이 중심 잡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왼발이 조금 바깥쪽으로 이동을 하면 되겠죠. 반보 정도만. 됐나요? 그리고 뒤꿈치가 처져 있으면, 물론 뭐 종아리 근육이 늘어나기 때문에 좋겠지만 뒤꿈치가 지금 처져 있으면은
종아리 근육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서 중심 잡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어느 정도의 힘은 써줘야 됩니다. 뒤꿈치를 들고요. 요 발볼로 바닥을 콱 찍으세요. 마치 송곳으로 팍 찍은 것처럼 좀 잔인한가요? 그리고 왼 발끝을요. 이쪽 내 얼굴이 있는 쪽으로 잡아당겨 보세요. 그냥 물론 짚는 것도 잘 하시겠지만은 미끄러지거든요. 점점 멀어져요. 왼발이 얘가 멀어지지 않게 얼굴 쪽으로 끌어가시고 올 것 같은 힘만 쓰세요. 정말 움직이진 않을 겁니다. 자, 두 개 손끝 세워주시고요. 한 손 한 손 무릎을 짚으시고요. 상체 올라오신 다음에 양손 골반을 짚어보세요. 하이런지 자세인데요. 왼 무릎을 곧게 펴주시고 지금 화면에 제 모습 보이시나요? 발목이 한 90도 정도가 되었어요. 너무 처지지도 않았고요. 종아리가 정말 찢어질 수도 있어요. 저 되게 아프거든요. 또는 발끝을 너무 당기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발이 미끄러져요. 그래서 발목 각도가 90도가 될 수 있게 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왼발을 오른 뒤꿈치 쪽으로 끌어당겨 보세요. 이런 식으로 끌어가지고 오시고요. 오른 무릎은 안쪽으로 이렇게 몰리지 않게 바깥쪽으로 확실히 벌려줍니다. 그런데요, 오른쪽 무릎이 복사뼈보다 많이 튀어나가면 오래 버틸 수도 없을 뿐더러 나중에 무릎이 아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릎 바로 아래쪽에 뒤꿈치가 위치할 수 있게 맞춰주시면 돼요. 눈을 살짝 내리깔면 보일 거예요. 무릎이 과하게 튀어나가면은 무릎하고 지금 발끝하고 이렇게 비슷한 선상으로 보일 겁니다. 몸통을 바르게 세웠다면요. 그래서 수직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양손 골반 짚었을 때 힘드시죠? 조금만 견디세요. 자, 왼쪽 골반을 앞을 향해서 조금 더 내밀고요. 그래서 고개를 딱 숙여봤을 때 양쪽 골반이 같은 선상에 위치하시면 돼요. 하이런지 자세입니다. 이제 왼쪽 뒤꿈치를요. 오른쪽으로 기울여 가라앉히시되 발바닥 전체를 놓치는 마시고 발 날을 조금만 들어 올려주세요. 발 새끼 발 날로 허공을 눌러주세요. 바닥은 아니지만 무언가 누르는 힘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이 자세를 취할 때 보통 왼쪽 골반이 조금 떠버리게 돼요. 그래서 왼쪽 골반을 가라앉혀주시고 두 양쪽 골반의 높낮이를 맞춰줍니다. 자, 무릎은 더 접어서요. 뒤꿈치부터 무릎까지가 여전히 또 수직입니다. 자, 오른손 등을 무릎 안쪽에다 놓을게요. 그리고 이 손등으로 무릎을 조금만 더 벌려주세요. 잘 안 벌려지지요. 특히 남자분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많이 타이트해요. 그래서 손등 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팔꿈치를 무릎에다 대고 팔꿈치로 좀 밀어주세요. 나머지 분들 가능하신 분들은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은 오른팔을 쭉 뻗어서 손등을 발목 안쪽에다 두시고요. 바닥은 절대 짚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본인 힘으로 버텨야 돼요. 손에다 막 기대려고 하지 말고 이것도 기대지 마세요. 어깨에다 몸 기대지 말고 그냥 밀쳐만 주세요. 뒤쪽으로. 그리고 왼팔 천장 쪽 들어 올려줍니다. 왼발은 어떻게 쓰냐면 발 들어 올렸죠. 무언가 눌러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왼발 뒤꿈치가 오른 뒤꿈치 쪽으로 서서히 당겨집니다. 실제로 움직여지진 않을 거예요. 자, 너무 힘들죠? 바닥 짚고요. 오른손 짚고요. 오른발 뒤로 빼고 견상 자세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반대쪽 준비합니다. 자, 양쪽 뒤꿈치를 쭉 들고요. 이번에는 왼발을 왼손 안쪽으로 가져오세요. 오른발 아까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바깥쪽 향해 조금 빼도 괜찮아요. 나에게 맞게끔 조절합니다. 10개 손끝을 세우고요. 바닥을 밀듯이 그리고 아랫배를 단단하게 집어넣고 한 손 한 손 허벅지나 무릎을 짚어서 상체 올라옵니다. 하이런지. 양손은 골반을 짚고요. 팔꿈치가 이렇게 앞쪽으로 들어가 있으면 또 어깨가 움츠러들잖아요. 그래서 팔꿈치를 뒤로 해주세요. 오른쪽 골반뼈는 앞으로 밀고 왼쪽 엉덩이는 조금만 뒤로 그리고 고개를 숙여서 양쪽 골반 확인합니다. 평행인지요. 자, 가슴을 활짝 펴고 오른 발목은 90도 유지하고요. 오른 발끝을 앞쪽으로 잡아당기듯 왼 다리는 확실하게 벌어져 있지만 가운데로 모으는 힘도 같이 쓰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오른쪽 뒤꿈치를 왼쪽으로 가라앉혀서 몸통 전체가 측면을 향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요. 여전히 무릎은 90도로 접혀져 있네요. 그죠? 선택합니다. 팔꿈치 쓰실 분들은 필요하신 분들 그렇게 하세요. 할 수 있다면 그냥 손등으로만 허벅지를 벌려줍니다. 그리고 이 종아리를 타고 손끝이 천천히 내려가요. 바닥을 짚진 않을 거고요. 왼발로 바닥을 눌러주시고
옆구리 조금 더 들어 올리듯이 아랫배를 쑥 집어넣고 척추의 힘도 같이 사용하셔서 이 자세를 버티셔야 됩니다. 오른팔 천장 쪽 높게 들어 올려볼게요. 측각도 자세입니다. 자, 오른손 바닥 짚고 왼손 바닥 짚고 왼발 뒤로 가져갑니다. 방금 했던 두 가지 동작을 한 번씩만 더 반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만 쉬었다가 아 좋겠다. 약간 유지 시간이 길잖아요. 카톡 왔어요, 실장님. 유지 시간이 조금 길잖아요. 그래서 할 때는 그냥 힘들고요. 뭐 내일이나 이럴 때 조금 근육통 생길 수 있으세요. 생각보다 다리를 쫙 벌리니까 그냥 스트레칭만 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허벅지 안쪽에 힘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핫팬츠 입을 때 조금 허벅지 안쪽 살이 달랑달랑 거린다 이런 것들이 조금 잡힐 겁니다. 근육이 딱 잡힐 거예요. 자, 다시 반복할게요. 골반 높게 들어 올려서 아까 오른발부터 했었죠. 양쪽 뒤꿈치 높게 오른발을 오른손 안쪽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하이런지 양손 골반을 짚고요. 상체 올려주세요. 자, 이 하이런지 동작에서 올바르게 골반이 맞춰지면요 오른쪽 엉덩이 근육이 단단하게 정말 힘이 많이 들어와요. 엉덩이 근육 한번 느껴보세요. 왼 골반을 앞쪽으로 밀고요. 왼쪽 무릎이 옆을 바라보지 않게 정확하게 바닥 쪽으로 두는 거예요. 어떻게 쓰셔야 하는지 알겠죠? 그리고 두 허벅지 안쪽 사이를 모두 힘을 쓸 건데 정말 무릎이 이렇게 몰리면 무릎 안쪽 아파요. 그래서 바르게 놓아주세요. 약간 벌리기도 하셔야 될 겁니다. 하이런지입니다. 가슴 활짝 펼게요. 이제 왼쪽 뒤꿈치를 오른쪽으로 가라앉혀주시고 몸통은 좌측으로 틀고요. 이 오른 무릎이 여전히 벌려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힙 바깥쪽에 힘이 쓰이고 있는지도 확인하고요. 두 발이 비록 벌어져 있고 다른 모양을 하고 있지만 양 뒤꿈치 사이를 조금씩 조인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가슴도 활짝 펴입니다. 아까 했던 거지요. 선택하세요. 팔꿈치를 놓던가 오른 손등으로 무릎을 밀던가 그래서 내려갑니다. 무릎이 오므려지지 않게끔 해주시고 왼팔 들어 올릴게요. 자, 오른 다리는 바깥쪽으로 벌리고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충분히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분들은 한 가지 힘을 더 추가합니다. 벌리고 모으고 벌리고 모으고 이 두 가지 힘이 같이 쓰이셔야 돼요. 할 수 있겠죠? 너무 어렵나요? 자, 내려갈게요. 바닥을 짚고 다시 오른발 뒤로 견상입니다. 다운도. 자, 왼발을 왼손 안쪽으로 가져가시고요. 이렇게 시간이 잘 가지? 자, 양손 골반 짚고 올라오세요. 오른쪽 골반 앞쪽으로 내밀어 주시고요. 가슴을 활짝 펴입니다. 아랫배도 단단하게 밀착시켜 주시고 왼발이요. 지면을 눌러도 줘야 돼요. 근데 저항도 하셔야 됩니다. 누르고 밀고 당기고 누르고 밀고 당기고 하는 힘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자, 아이고 이제 오른쪽 뒤꿈치를 안쪽으로 가라앉혀 주시고요. 왼 무릎은 조금 더 활짝 벌려서 허벅지 안쪽 근육이 정말 팽팽해지는지 근데 분명히 힘도 씁니다. 이 친구는요. 자, 팔꿈치를 무릎 안쪽에 또는 내 손등을 무릎 종아리 안쪽에 그리고 오른팔 높게 들어 올려서 세 카운트 머무를게요. 꼬리뼈가 뒤로 빠지지 않게 안쪽으로 말아넣고요. 아랫배 단단하게 힘을 줍니다. 자, 셋, 둘, 하나. 그대로 이번엔 상체 올라오세요. 자, 의도치 않게 제가 뒷모습을 보였네요. 그냥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고요. 저만 앞으로 돌게요. 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죠? 올라와서 발의 모양을 조금만 수정할게요. 양쪽 발끝이 똑같이 45도가 될 수 있게 두 다리의 보폭은 어깨 너비의 한 두 배 정도가 되었어요. 이 정도면 벌리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발이요 너무 많이 벌어져 있으면 뒤로 막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딱 45도를 지켜주세요. 한번 보세요. 본인 발을 양쪽 똑같이 벌어져 있는지 보세요.
자, 준비되셨으면은 양쪽 무릎을 반으로 접어주시고요. 두 손은 허벅지 안쪽을 쓸듯이 짚어주세요. 마시는 숨에 가슴을 활짝 펴주시고요. 내쉴 때 오른손으로 오른 무릎을 밀듯이 오른 어깨를 반대쪽으로 낮추고 시선은 왼쪽 무릎을 바라봅니다. 마시면서 올라오세요. 내쉴 때 반대 허벅지 안쪽을 밀듯이 늘려주세요. 자, 한 번씩만 더 마시는 숨 올라오시고요. 내쉬면서 반대쪽. 마지막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 마시는 숨 가운데 올라오신 다음에 양손 가슴 앞에다가 합장합니다. 이 합장한 손은 그냥 무의미하게 이렇게 손 모양만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손바닥 사이를 꽉 눌러보세요. 서로서로. 누르다 보면은 팔하고 가슴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수축을 할 거고요. 힘을 쓸 거고요. 근데 얘네들이 일을 하면서 등 뒤쪽이 풀리면 안 되거든요. 날개뼈를 모아주세요. 얘도 모으고 앞에도 모으고 요게 기본입니다. 자, 마시는 숨 가슴을 활짝 펴주시고요. 내쉴 때는 무릎을 좌우로 벌리면서 천천히 골반 낮춰 내려줍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무릎을 이렇게 안쪽으로 오므리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벌려주세요. 제가 왜 반바지를 입고 왔는지 모르겠네요. 좀 민망해요. 이거 막 캡처해가지고 막 쩍 벌려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앉았습니다. 양 발바닥으로 바닥을 꽉 눌러주시고요. 골반 지긋하게 내려주시는데요. 옆모습에서 골반이 뒤쪽으로 약간 빠지기는 빠져요. 근데 일부러 막 숙이려고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배도 납작하게 집어넣습니다. 가슴을 조금 더 끌어올리려고 해주시고요. 배꼽 단단하게 해주시고 양 무릎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밖으로 확실하게 벌려주세요. 거기서 세 번 카운트합니다. 자, 셋, 둘, 하나. 발바닥 지면 꽉 밀고 올라올게요. 두 번 더 반복할게요. 한 번은 시시하니까 조금만 쉬세요. 후, 힘들다. 자, 두 번 더 반복할게요. 마시면서 가슴 활짝 펴고 손바닥끼리 꽉 밀착시키세요. 내쉬면서 팔꿈치를 좌우로 무릎을 좌우로 벌려줍니다. 손바닥 사이는 힘차게 밀착시켜주시고요. 발바닥 전체 힘주세요. 셋. 무릎 더 벌리세요. 둘. 배꼽도 싹 집어넣어주세요. 하나. 그리고 올라올게요. 마지막 한 번 더. 마시는 숨 가슴을 활짝 펴고 내쉬면서 양쪽 무릎을 서서히 벌려줍니다. 그리고 셋. 너무 막 앉으려고 안 하셔도 괜찮아요. 자, 둘. 하나. 두 발로 바닥을 밟아서 들어 올려주신 다음에 자, 왼쪽 발끝만 살짝 띄고요. 두 손 바닥을 짚어서 엉덩이 대고 앉으세요. 이 접혀져 있는 오른 무릎을 안쪽으로 가져오셔서 오른 무릎과 왼 허벅지 사이에 주먹이 하나 들어갈 만큼의 공간을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지금 오른 다리 접었어요. 좀 헷갈리니까 저 그냥 제 위치대로 할게요. 보이는 방향으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좀 헷갈려요. 자,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근데 이 자세가 또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엉덩이 밑에 뭔가를 까세요. 높을수록 편해요. 이 동작. 취향과 무카이파다 파스치 모타나사나라고 하는 동작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두 다리 사이 주먹 한 개 정도 들어갈 만큼의 공간이 남아있고요. 지금 이 자세가 잘 안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허벅지 뼈가 안쪽으로 이렇게 잘 안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힙을 좀 들어 올려서요. 이 허벅지 근육 전체를 조금만, 너무 과하게 막 비틀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몸이잖아요. 소중하게 다뤄주세요. 들어 올려서 안쪽으로 살짝만 회전시켜보세요. 조금 나을 거거든요. 내려보고. 그래도 좀 뭔가 불편하다면 허벅지는 안쪽으로, 죄송합니다. 안쪽으로 돌려놓고 그 바깥쪽 비복근, 종아리 근육의 도톰한 부분 아주 조금만 빼내세요. 진짜 조금만 막 확 비틀면 안 돼요. 자, 놓고요. 종아리부터 새끼 발가락까지
일자로 이렇게 싹 내려올 수 있게 발목에서 한번 이렇게 접히는 부분이 없게 바르게 놓아주시고요. 이제 엄지 발톱으로 바닥을 지긋하게 눌러주시면서 오른쪽 무릎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앞을 향해서 조금만 밀어주세요. 전진, 엄지 발가락은 바닥으로 꾹 누르고 오른 무릎은 전진, 왼쪽 뒤꿈치는 바닥에다 콱 찍어두세요. 됐지요? 자, 척추만 곧게 펴봅니다. 지금 이미 불편하신 분들 계세요. 이 동작을 할 때 발목이 우선 불편하실 거고요. 무릎도 조금 아프실 거고 지금 여기서 이미 문제가 발생하신 분들은 모두가 불편합니다. 무릎도 안 좋고 그래서 그냥 앉아만 계시거나 골반을 조금 더 높이시면 돼요. 자, 그렇게 계시고요. 원하신다면 두 팔 앞으로 가져가셔서 조금씩 조금씩 숙여보세요. 자, 지금 발 등이 펴져 있어야 돼요. 꺾지 마시고요. 발등을 펴주는 동작이거든요. 앞을 향해 숙이고 뭐 부종이라던가 그런 것들도 조금 해결이 되실 거예요. 이 동작으로 인해서요. 이쪽 무릎, 오른쪽 무릎을 앞으로 밀고 계세요. 왼 다리 완전 다 안 펴도 괜찮아요. 부담이 된다면 약간 접으세요. 상체 올라오신 다음에 그냥 이대로 조금 더 앉아 계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한번 해보세요. 그냥 단순하게 뒤에 있는 바닥만 짚어보세요. 당연히 아프죠. 저도 아팠는데요. 아픈데요. 좀 안 아프시게 했으면 좋겠어요. 요가는 막 아프고 힘들고 막 그래서 하기 싫고 안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몸을 워낙 안 써놔서 아픈 거예요. 쓰면 돼요, 지금부터. 자, 뭐 하려고 했었지? 까먹었다. 아, 여기서요. 뒤에 있는 바닥을 짚어보시겠어요? 이미 지금 여기서 이미 문제가 생긴 분들은 그냥 앉는 동작이 일단 돼야 하거든요. 이거 마스터될 때까지 뒤쪽 넘어가는 거 하지 마세요. 자, 뒤에 짚었고요. 허벅지 앞쪽 근육이 늘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할 거라면은 양쪽 팔꿈치를 바닥에다 두고요. 아우, 막 당길 거예요. 근데 아무렇지 않은 분들은 더 해도 괜찮아요. 아예 누우세요. 그리고 두 팔 머리 위쪽으로 뻗어서 몸의 안면부를 모두 늘려볼게요. 시원하게. 지금 이미 무릎이 떠 있는 분들은 덜 내려가셨어야 돼요. 의미 없어요. 그냥 제 자리 지켜주세요. 그리고 두 다리가 너무 과하게 벌어진다거나 너무 심하게 뜨지 않게 약간 뜨는 건 어쩔 수 없거든요. 한번 해보는 게 좋긴 한데 조금 더 가라앉혀줍니다. 그리고 엄지 발톱에 여전히 힘을 쓰고 있어야 돼요. 자, 올라올게요. 양쪽 팔꿈치로 바닥을 눌러주시고요. 오른손으로 발바닥, 왼손으로 바닥을 짚고 가슴을 일으킵니다. 누워서 다리 풀지 말고요. 올라오셔서 푸셔야 돼요. 자, 올라오신 다음에 오른 다리 앞으로 펴고 반대쪽 똑같이 하세요. 아까 했던 것처럼 허벅지를 약간 안쪽으로 회전. 진짜 조금. 그리고 종아리 바깥쪽 근육을 진짜 조금 벌려주시고 앉도록 합니다. 엉덩이 높이셔도 괜찮아요. 자, 척추를 곧게 펴주시고 원하시는 만큼 내려가세요. 왼쪽 엄지 발톱이 바닥을 눌러줘야 되고 왼쪽 무릎이 무언가를 밀고 있어야 됩니다. 살짝 넘어갔듯이 이 정도의 힘. 그리고 앞을 향해서 몸통도 함께 숙여보도록 할게요. 유용종님, 헬스만 해서 그런가 힘들어요. 고통입니다. 당연하죠. 저도 헬스하면 힘들어요. 저도 웨이트하면 되게 힘들어요. 자, 정수리 앞으로 쭉 뺍니다. 절대 무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시원하다. 아, 당기는구나. 거기서 기다리세요. 그리고 적응이 되면 한 15초 지나면 좀 괜찮아지거든요. 그때 조금 더 내려가세요. 유연성 운동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막 늘린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자, 올라오신 다음에 아까 선택사항이 있었죠. 옵션. 척추를 펴고 그냥 앉아만 계시거나 이 자세에서 다리 동작이 조금 더 안전하게 적응될 수 있게 또는 양손 뒤에 바닥
또는 팔꿈치 또는 눕는 것까지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누운 채로 다리 펴지 마세요. 그러다가 또 이쪽 뻑뻑하게 쥐나거나 그러니까. 자, 양손으로 양 팔꿈치가 바닥을 짚고요. 손으로 바닥을 밀어서 올라오신 다음에 엉덩이 들고 다리를 펴세요. 그리고 좌우로 엄지 발가락 길이 툭툭툭툭 두들겨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가져온 건 꽤 남았어요. 조금 더 우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때요? 하체 다리 쪽이 좀 시원한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시원한데 나만 그런가? 좀 뭔가 풀리는 것 같아요. 발바닥에서 간질간질간질간질하게 막 뭔가 움직이는 느낌이 막 들거든요.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자, 다리 X자로 꼬고 앞쪽에 있는 바닥을 짚고 네 발로 기는 자세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양 다리를 가지런하게 모아주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손 설명 안 들어도 되죠. 아까 했었으니까 두 번째 손가락이 앞에 팔꿈치 약간 접습니다. 오른 다리를 먼저 뒤쪽으로 뻗어 보실래요? 그리고 발볼을 바닥에다가 콕 찍어주세요. 그리고 두 손으로 바닥을 밀어내셔서 오른쪽 뒤꿈치가 뒤쪽으로 갈 수 있게. 근데 이러고 있으면 당연히 힘을 쓸 수 없겠죠. 양손으로 바닥을 밀고요. 척추가 둥그렇게 올라가는 건 괜찮아요. 밀다 밀다 보면은 의도치 않게 원치 않게 무릎이 좀 뜨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른쪽 종아리만 좀 늘려보세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반대쪽 준비하세요. 왼 다리 뒤쪽으로 뻗고요. 발볼을 바닥에다 콕 찍어두시고요. 지면을 밀고 아랫배 쑥 집어넣고 왼쪽 뒤꿈치가 뒤로 갈 수 있게 종아리 근육이 팽팽해집니다. 자, 왼발 돌아오시고요. 아까 했던 것과 같이 다운독 견상 자세입니다. 잠깐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꼬리뼈, 좌골뼈를 천장 쪽으로 끌어올려주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앞을 바라봅니다. 오른발을 오른손 안쪽으로 성큼 가져오시고요. 좀 꼬물지락꼬물지락 움직여야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많이 벌려주세요. 왼 뒤꿈치를 봐주세요. 조금 전과 같이 뒤로 밀고요. 그리고 무릎을 바닥에다 놓아주세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가 왼 허벅지 앞쪽 부위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여기서 조금 부담이 되신다면 그냥 계세요. 이렇게만 계셔도 여러분한테는 큰 운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가슴을 활짝 펴고 아랫배를 단단하게 넣습니다. 지금부터는 선택이에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절대 무리하지 말아주세요. 자, 오른손을 발 안쪽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양쪽 팔꿈치를 하나씩 바닥에다 놓아볼 거예요.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손만 짚고 계시고 다른 동작으로 다음 동작으로 같이 넘어가시면 돼요. 이거는 안 되는데 다음 동작이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팔꿈치를 놓거나 그냥 손으로 바닥 짚고 계시거나 선택하신 다음에 지금 왼쪽 무릎이 눌려서 아프신 분들 많으세요. 왼쪽 무릎이 놓여서 그렇습니다. 왼 허벅지 앞에 근육을 바닥에다 놓으려고 하세요. 그러려면 골반이 한참 내려가야 되겠죠. 택도 없을 수 있어요. 무릎 아래에다가 푹신한 걸 깔아놓으시면 돼요. 자, 왼 다리 반 접습니다. 오른팔이 등 뒤로 갈 거예요. 그리고 내 발을 찾아보세요. 발을 잡으세요. 잡고만 계셔도 정말 토할 것 같을 거예요. 그냥 계세요. 할 수 있다면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천천히 가져오시되 몸통이 이렇게 바닥에 기대지지 않게끔 밀어줍니다. 또는 팔꿈치를 바닥에 놓고 왼 가슴을 오른 무릎 쪽으로 내밀어 보려고 하세요. 다섯 번 숨 쉴게요. 다섯, 넷, 셋. 절대로 저랑 똑같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둘,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왼발을 바닥에다 놓고요. 상체 일어나셔서 왼손은 바깥쪽에, 오른손도 발 바깥쪽에 왼 발끝에 힘을 주셔서 오른발 들어 올려주시고요. 왼쪽으로 쭉 뻗어서 놓으세요. 그래서 왼 허벅지 바깥쪽 면을 바닥에다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그냥 앉아 계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조금 더 가능하다면 두 팔꿈치가 바닥. 자, 지금 어딘가가 당겨짐이 느껴지세요? 아이고, 오른 골반 바깥쪽. 그리고 오른 팔꿈치가 조금 이동합니다. 배꼽을 납작하게 집어넣으세요.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자, 두 손으로 핸들 같은 걸 잡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것을 잡아당기듯이 가슴을 활짝 펼게요. 세 번 숨쉬고 넘어갑니다. 발바닥에 뭔가 피 안 통할 것 같다라거나 그러면 일어나세요. 둘, 하나. 자, 한 손 한 손 바닥 짚어 올라오신 다음에 오른발 뒤로 빼고요. 다운독 반대쪽 바로 넘어갈게요. 왼발을 손 사이로, 오른 뒤꿈치는 뒤로 밀고요. 밀고 무릎을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무릎이 안 아픕니다. 자, 가슴을 활짝 펴주세요. 우선은 로우 런지입니다. 오른쪽 다리의 앞쪽 근육을 좀 풀고 있어요. 그리고 왼손을 안쪽으로 가져오세요. 그리고 선택, 그냥 바닥을 짚고 계시거나 팔꿈치 놓거나, 이번에는 그냥 손 바닥 짚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주 천천히 움직이세요. 다리에 쥐나요. 오른 다리 천천히 접으시고요. 그리고 왼팔 뒤로 가져가셔서 발목이나 발등을 잡으시고요.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끌어가지고 와보세요. 엄청 아파요, 이거.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이거는 오늘 프로그램은요, 초급자부터 고급자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초급자 위주로 짜봤는데요. 없을 수 있으니까 일단 하실 수 있는 분은 더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설명이고요. 절대 특히 지금 무릎이 찢어질 것 같은 분은 그냥 놓는 게 나으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자, 얘를 놓고요. 왼손도 발 바깥쪽을 짚어주시고요. 오른 발끝 바닥을 꽉 누르고 왼발을 들어서 오른쪽으로 쭉 뻗습니다. 두 다리가요, 90도가 될 수 있게 만들면 돼요. 그리고 이 골반 허벅지 바깥쪽을 바닥에다 놓아둡니다. 그리고 가슴만 조금 펴세요. 팔꿈치를 놓거나 왼쪽으로 조금 이동해서 가슴을 조금 더 펴봐도 돼요. 어우, 저는 되게 시원하거든요. 복부도 약간 늘어나는 느낌이 있어요. 어우, 저는 시원해요. 나만 잘해, 막. 나만 만족하고. 딴 사람들 다 울고 있고. 자, 중량으로 옵니다. 그리고 골반을 다시 뒤쪽으로 왼발 빼내고 견상자세 해보도록 할게요. 완전 잘하셨어요. 잘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자, 고개를 숙여서 보세요. 본인 발의 간격을 어깨 너비의 어깨 너비 정도로. 나도 힘들었나 봐. 자, 어깨 너비 정도로 벌려주시고요. 양쪽 뒤꿈치를 쭉 들어 올리세요. 그리고 두 무릎을 오므리면서 무릎을 바닥에다 놓아주세요. 그리고 발등도 바닥에다 놓아주세요. 아까 한쪽 발씩 이런 동작을 비슷한 걸 해봤었거든요. 이제 몸이 좀 풀렸을 거니까 이게 마지막 피크 포즈입니다. 이대로 앉을 건데 고통 느끼지 마시고 아프면서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엉덩이 밑에 뭔가를 깔고 앉으세요. 이 동작 또한 마찬가지로 허벅지가 지금 안쪽으로 회전이 잘 안 되고 있거나 그냥 원래 그냥 막 뻗뻗 하시는 분들은 발등이 안 펴져서 굉장히 힘듭니다. 엉덩이 높이시면은 훨씬 더 낫거든요. 자, 이만큼 올라와도 괜찮아요. 연습이 될 겁니다. 필요하시다면 아까 그 비복근, 바깥쪽 비복근 얘를 살짝 바깥쪽으로 빼내주시면 좀 나아질 수 있어요. 그 찝혀가지고 이 자세가 잘 안 되기도 하거든요. 근육이 너무 막 두껍고 막 이렇게 막 지들끼리 막 찝혀요. 낑기면 잘 안 돼요. 그래서 빼내거나 그냥 하나만 이렇게 두시거나, 또는 여성분들은 될 거예요. 거의 아마 몇 분 빼고. 그래서 아까 한 것처럼 종아리부터 새끼 발가락까지 일자로 쫙 내려올 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V자가 될 수 있게 만들고요. 엄지 발톱으로 지배를 지긋하게 눌러줍니다. 좀 앞으로 이동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그냥 엄지 발톱은 바닥 계속 누르고 있고요. 무릎 사이가 벌어지지 않게 계속 조여주세요. 허벅지 안쪽에 힘이 단단하게 생길 수 있게요. 자, 앉아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체를 풀어주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허벅지 앞쪽 근육이 조금 더 열리면 좋겠어요. 할 수 있다면 뒤쪽 바닥을 짚습니다. 그리고 등을 살짝 말아보세요. 뭔가 약간 당기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아무 느낌 없거든요. 뻣뻣하신 분들은 이미 손만 뒤쪽으로 짚어도 허벅지 앞쪽 근육은 당길 것이고, 무릎 통증 있다면 잠시 중단하세요. 다시 가시면 돼요. 잠깐 쉬었다가. 자, 양쪽 팔꿈치를 바닥에다 놓아보겠습니다. 팔꿈치를 놓는 방법은 앞으로 가면 바로 뒤로 자빠져요. 아, 넘어져요. 그래서 양쪽 팔꿈치는 어깨 바로 아래쪽에 있거나 약간 뒤로 가거나. 그래서 여기서 또 잠시 시간을 가집니다. 허리가 이렇게 휘어버리지 않게 등을 살짝 말아서 바닥 쪽으로 가라앉혀보세요. 배꼽도 납작하게 집어넣고 아까보다 조금 더 단단함이 느껴지실 거거든요. 팽팽하게 당겨질 거예요. 아마 만져보시면 진짜 딱딱할 거예요. 여기서 시간을 좀 가지시고요. 조금 괜찮은 것 같아. 약간 괜찮아졌어. 그러면은 양쪽 팔꿈치가 발 쪽으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뒤통수랑 양쪽 날개뼈를 바닥에 두시고요. 두 팔은 머리 위로 가져가셔서 그냥 바닥에다 턱 내려놓으시거나, 또는 양 팔꿈치를 포개서 팔뚝을 베고 누우시거나 그 밑에 바닥을 베고 누워도 괜찮으세요. 자, 아까 전에 그 뭔가 깔고 앉으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아마 눕는 게 안 될 겁니다. 지금 골반이 너무 높아 있거든요. 누우면 무릎이 굉장히 많이 떠요. 그래서 그냥 앉는 연습만 하세요. 여기까지는 오늘은 스탑 하지 마시고. 아, 시원해. 발등도 이렇게 쭉 펴지기 때문에 아까 맨 처음에 했었던 동작들 있잖아요. 발가락을 막 움직이고 발목 돌리고 이런 것들이 잘 안 됐다면은 지금은 몸이 풀렸기 때문에 조금은 아까보단 나을 거예요. 갑자기 확 마술처럼 마법처럼 움직여지진 않고요. 이 동작 또한 하체의 어떤 뭉쳐져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열어주고 순환될 수 있게 만들고요. 그 평발이 있으신 분들 이거 하면 좋거든요. 지금 발등이 펴지고 발바닥 안쪽에 아취가 잘 생겼어요. 그래서 연습을 좀 해보세요. 보행 습관이 좋지 않거나 평발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자, 양손으로 발을 바닥을 잡습니다. 그리고 팔꿈치는 바닥을 짚을 거고요. 누운 채로 다리 펴지 마세요. 올라와서 펼 거예요. 팔꿈치로 바닥을 밀어서 가슴 먼저 일으키고요. 한 손으로 발을 밀고 다른 손으로 발을 밀고 힙을 들어 올렸다가 두 다리를 앞으로 펴줍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엄지 발가락끼리 툭툭툭툭 두들겨주세요. 그리고 멈춰보세요. 시원하죠? 저는 시원해요. 그래서 오늘 하비들을 위한 요가 다이어트, 뻣뻣한 오빠들을 위한 하체 근육 풀기 운동을 요가를 해봤는데요. 그 이것만 한다고 해서 절대로 다리가 날씬해지진 않아요. 아까 전에 힘을 조금 쓰는 동작들을 했었고요. 그런 동작들이 꾸준히 되면은 이제 그 근육의 결이 예쁘게 잡힐 거예요. 라인이 이쁘게 잡히고, 그렇지만 그 수축되는 힘만 사용하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펴주고 다시 수축하고 펴주고 수축하기를 반복했었어요. 아까 기억나세요 혹시? 다리 이렇게 벌려가지고 밖으로 벌리는 힘과 오므리는 힘을 한꺼번에 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예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아프셨지요? 저를 존경하실 게 아니고요. 저를 존경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원래 할 수 있게끔 태어났는데 퇴화돼서 그래요. 아, 자꾸만 안 쓰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면 돼요. 절대 존경받을 만한 일은 아닙니다. 함께 연습을 오늘 같이 해보셨다면 느끼셨을 거예요.
아, 내 몸이 심각하구나.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좀 요가라는 것에 꼭 요가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뭔가 평상시에 자신이 부족했었던 부분, 근력이 강하신 분들이 좀 나는 유연성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좀 이런 부분들을 채워갈 수 있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갈 수 있게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나마스테. 감사합니다.